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그대, 저문 바닷가에서 우는 입니다. 이 작품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자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지만 여자분들에게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이력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훈 작가는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되기 이전의 이력이 참 특이한데요. 음악실 DJ, 트럭 운전사, 커피숍 주방장, 배의 선원, 건설 현장 막노동꾼, 포장마차 사장 등의 다소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한 후에 전업작가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력이 참 재미있죠. 그리고 전업작가가 된 후로는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청춘가를 불러다오 등의 소설집과 장편소설 홍합, 16의 섬,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들 중에서 그대 저문 바닷가에서 우는 이라는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읽기 전이지만 좀 기대가 되는데요. 파피루스 가족분들도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 저문 바닷가에서 우는 한창훈. 밝은 달이 먹구름 사이로 숨었어. 아무리 달빛을 받으려고 해도 먹구름이 딱 가로막았어. 도사는 감았던 눈을 반짝 뜨고 단숨에 술술 내뱉었다. 당연히 맞은편 여인의 얼굴에는 흙빛이 번졌다. 창공을 날아가던 새가 날개를 다친 형국이고 창해를 헤엄치던 물고기가 우물에 갇힌 판새요. 이름하여 진퇴양난.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어째야 쓸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있지. 뭡니까요? 바람이 불어 구름을 밀어내야 쓰지. 그래야 새가 다시 날고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 어떻게 해요? 부적을 써. 여인은 순간 무거운 낯빛을 하고 고개를 약간 외로 틀었다. 일이 잔뜩 꼬여 전보러 오기조차도 버거운데 그까 종이 쪼가리 가지고 일이 풀릴까. 누가 봐도 그런 얼굴이다. 어쩌면 여인은 동쪽으로 500m 걸어가서 북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라든지 돌아가신 몇대조 할아버지를 이장하고 성대히 제사를 모시라든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멀리 내보내라든지 식의 홀로 수고해서 풀릴 수 있는 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도사는 역시 도사다. 사투리를 빼고 높임말에 진지하고 무거운 기운을 실었다. 손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인간은 믿음이 지극하여 아무 의심이 없으면 사물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깊은 물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빠지거나 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통일되면 일은 풀립니다. 그래서 지신 지인이면 가히 감물랴 라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모든 고민이 다 풀립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영험한 굿이나 부적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귀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얼마입니까요? 10만 원.
좀 비싸네요. 다른 사람들하고 형세의 경중이 틀려. 보통은 퇴로만 뚫으면 됐지만 지금은 천지조화가 다 남편을 괴롭히고 있어. 긴 말 말고 한 장 써가서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바느질을 해버려. 도사는 바로 가느다란 붓에 붉은색 먹물을 묻혀 일필 휘지를 휘두르고 여인은 무거운 눈으로 받아 인사하고 나간다. 신여사 차례다. 그는 연신 마뜩지 않다. 신여사가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집이라는 부제가 달린 일명 태극철학관식이나 온 것은 첫 번째는 오빠나 올케 덕이고 둘째는 동생인 경혜 탓이다. 사실 신여사가 마뜩자는 것은 점 때문이 아니다. 그는 집안이 아주 안 풀릴 때, 그러니까 큰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나 가게 하는 남편이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게 생겼다거나 하면 간혹 용하다는 곳에 들러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어나오곤 한다. 정작 한두 달 지나 그럭저럭 문제가 풀려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찌어찌 될 수이니 걱정 말라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이다. 남들이 교회나 절에 가서 마음의 평온을 얻듯이 그는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게 평온을 얻는다. 그러면서도 이곳이 탐탁잖은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문구들이 너무 현란하다는 데에 있다.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집이라는 것도 신령기가 짐작되기 전에 유행가 가사를 떠오르게 하는 데다 방 입구에 붙여놓은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곳이라는 글자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뜻이야 어쨌든 간에 고장난 사람이라니. 그게 고장일까? 오빠가 고장난 것일까? 아니면 올케가? 그것도 아니면 신여사 자신이나 동생이 혹은 그 여자가? 올케한테서 전화 온 게 3일 전이다. 올케는 한마디만 건드려주면 바로 쏟아질 것 같은 목소리였고 아니나 다를까 오래지 않아 스스로의 격정에 흔들림을 당해 울기 시작했다. 올케가 운다는 것은 딱 하나이다. 성격이 단단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하소연을 시누이에게 하지는 않는 법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말 잘 듣는 딸들 때문에 울 일이 없는 사람이니 그것도 아니다. 언니, 무슨 일이요? 그는 대충 짐작이 되지만 인사로 물었다. 고모, 누구랑 싸웠어? 나가 분해서 못 살겠네. 울지 말고 말을 차근차근 해보시오. 글쎄, 그것이... 요약하면 이렇다. 오빠에게 여자가 또 생겼다.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며칠을 벼르다가 옳게 표현대로 하자면 못된 것 버리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쫓아가 한바탕 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된통 당하고 왔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한 살림 잘 차렸다가 딸 하나 낳은 것으로 끝맺는 경우가 있었지만 고만고만한 지방 바닷가 도시 중소기업 전무인 오빠는 성격 활달하고 매사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여자들과 쉬이 가까워지고 어렵지 않게 헤어지곤 했다.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는 사람 널렸고 그만큼 아는 여자들도 흔했다. 거기에다 오빠의 외도에는 언제나 여분의 이유가 하나 따라붙어 다녔는데 바로 외아들임에도 아들이 없다는 거였다. 어쨌거나 오빠에게 새로 생긴 애인은 다름 아닌 화류계. 화류계 중에서도 쓴맛 단맛 볼대로 보면서 갈고 닦은 바 있는 베테랑급이었다. 순에 빠진 올케는 상대가 못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홀로 술집을 찾아갔다. 같은 성질의 사건 때문에 몇 번 시누이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어서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기가 미안하기도 했거니와 이젠 요령이 붙어서 자신이 있었다고. 올케는 왜 뭣도 모르고 혼자서 쳐들어갔냐는 신여사의 타박에 쿨적이며 대답했다. 올케는 단기 필마로 선창가 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요정식 술집의 마담을 불러내어 일단 면대까지는 의연하게 했지만 담판 과정에서 관록 차이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우선 내가 누구누구 부인이라고 딴에는 뱃속에 힘을 심어가며 잽을 날렸더니 저쪽에서
곧바로 스트레이트 카운터가 정면으로 날아온 것이다. 이쪽에서 나는 누구다 하니 저쪽에서 신전무님 만화님이시다? 그래서? 배심 좋게 눈 정면으로 뜨고 딱 부러지게 응대를 하자 순간 올케 심장만 벌떡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이다. 아무래도 새 각시라는 게 본 각시에게 한 수 접히고 들어가야 말이 되지 않는가 말이다. 성님 성님 받들어도 시원찮고 그저 죽여줍쇼 해도 분이 풀리려면 한 석 달 열흘 지나야 하거늘. 이쪽 저쪽 거꾸로 층진 게 한참이구나. 분통 터져 해본들 저쪽에서 눈썹 한올 꿈쩍할 표정이 아니었다. 올케가 남편에게서 손 떼라고 어쨌든 체면을 갖춰서 이르자 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초치고 있네. 내가 혼자 좋아 연애 붙은 줄 알아? 해봤으면 알 것 아니여. 연애질이 어디 낱개로 해져? 마담은 담배 한 대 꼬나 물고 연기를 후 내뱉었고 정리 안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자 정리? 누구한테 협박을 해? 한번 썩어보려고 이래? 야, 그렇게 서방이 아까우면 장롱 속에다가 잘 메셔놓지. 뭐하러 내둘려? 내둘리기를 했다. 그 정도까지 나오자 심장 벌떡거리는 기운에 뒷느리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쪽은 아랫배에 나온 둔한 축이고 저쪽은 강단이 몸에 척척 묻어나는 날렵한 쪽이라 쪽지어 틀어올린 머리채를 겨냥하고 덤벼들었으나 손도 못 대보고 되레 이쪽이 잡혀가지고 한바탕 되굴림을 당했고 그제야 혼자 몸으로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올케는 마담의 아래 것들에게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여 협공을 당하는 판세라 입만 자유로운 대신 제대로 잡돌이를 당해 생채기가 나고 머리칼 주워뜯긴 채 집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다. 야, 너 같은 년 몇 트럭 와봐라. 나가 눈 하나 깜짝하는가. 아무리 술 팔아먹고 사는 팔자라도 너그 같은 것들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야, 짐냥아, 소금 뿌려라. 물도 팍 찌끄러 부러라. 고모, 어째야 쓰겄소? 많이 다쳤소? 썩으려니 어찌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던지 머리가 다 빠진 것처럼 아프고 허리가 삐끗했는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파스를 있는 대로 다 붙였소. 신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들이 없는 오빠의 외도 그게 딱히 정답 없는 질문처럼 마음을 누르는 데다 예전처럼 신우이들 좌우 포진하고 들이닥쳤을 때 아이고 성님 내가 잘못했소 눈물로 빌기만 하던 젊은 여인네처럼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된통 당하고 온 올케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좌우 구분 없이 호적만 믿고 덤벼든 게 답답하기도 했다. 고모들이 그냥 있다면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 고소를 하겠다는 올케를 말로 일러 수건 쌈에 이불 속에 눕혀놓고 신여사는 옆 도시에 살고 있는 동생 경혜를 불렀다. 이런 경우는 순전히 자매의 몫이었다. 예전하고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 단순히 아들을 보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설사 아들을 보려는다고 해도 쉰 넘은 나이에 봐서 뭐 하겠느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살았지 않았더냐. 아무래도 독한 것에게 오빠가 제대로 물린 것 같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숫제 요정에서 산다고 하니 그 돈을 어디에서 다 대겠느냐. 아무래도 오빠 퇴직금을 노리는 것 아니겠냐. 오빠네 딸들 줄줄이 학교 다니고 시집 보내려면 층층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따위가 자매가 나눈 이야기들이었다. 올케가 속이의 목적은커녕 번전마저 날리고 오기도 했지만 한 3일 동안 그런 곳 출입 잦은 남편 둔 친구들에게 귀동냥을 청해 들어본 즉 보통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입들을 모아왔다. 하여 당장 쫓아가 드자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자신 없질 않지만 굳이 한 달이 더 짚는 기분으로 그들은 고민의 심사숙고를 더했다. 태극 철학관은 아무래도 무조건 쳐들어가면 이득보다는 낭패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경혜가 제시한 카드였다. 경혜 말로 언젠가 삼수하는 아들 운수 보려고 가는 친구 따라
그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우를 당한 어떤 옆에네가 도사한테 어찌케 하면 그 잡념을 팍 띄울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소연하니 도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였다. 아울러 간 김에 식구들 것을 보았더니 구신같이 잘 보더라며 뒷말을 달았다. 신여사는 그래도 떼어냈는지 한번 수소문해서 물어보자고 했고 어디서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해보냐는 경애가 제 성격답게 그럴 것 없이 믿져봐야 복제뿐이니까 무조건 찾아가보자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신여사와 경애는 고장난 사람이 되어 태극도사 앞에 앉았다. 오셨소? 도사답게 구면을 알아본다. 언니신가 본데 언니가 보시게? 그게 아니고 좀 다른 일로 왔는데요. 말씀해 보시지. 경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간간이 신여사가 동생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빠와 달라붙은 한 여자를 떼어달라는 것이다. 도사란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존재라 못 만나 외로운 홀것들끼리 붙여주기도 하지만 붙여줄 수 있으면 말 안 듣고 잘못 만난 쌍들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이 아니겠는가. 오빠 되시는 분 사주 좀. 신여사가 준비해간 사주를 내밀었다. 도사는 갑자 을축을 짚고 또 뭔가를 써내려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주는 사람이 늦으면 받을 사람이 급해지는 법. 뭐가 나왔습니까요? 뭡니까요? 독한 것이 하나 붙었어. 띠지겄습니까? 오래 붙어 있을 여자는 아닌데 조심해야 되겠어. 보통 여문 것이 아니구만.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뛸라고 하면 할수록 더 뛰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이 여자하고 맞물려서 오빠가 오래 관제수가 보여. 이 여자는 그냥 두어도 걱정이고 뛰내려고 해도 걱정이요. 그러니까 잘 띄야 쓰겄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여사는 그동안 믿업자는 기분이 홀랑 사라지고 확실하게 고장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올케가 당했는데 고소를 해볼까요? 안 돼. 그런 것으로는 넘어갈 여자가 아니여. 오빠 사주에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구만. 오빠가 아들이 없지? 예. 그래서 몇몇 여자들을 보았구만. 맞지? 그래도 아들은 없고 그게 쌓인 거요. 여자한테 한 번은 당하는디 그게 이 여자요. 아이고. 신여사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나왔다. 섣불리 건들면 집안 망신만 나. 줄만큼 줘서 살만큼 살게 해버리고 뛰는 방법이 우선 있고. 둘은 동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빨리 뛸라면 가만 보자. 우선 날하고 실을 잘 잡아야 되고 다소의 노고는 각오를 해야 쓰고. 둘은 목소리를 낮춘 도사 앞으로 다소곳이 고개를 뽑았다. 선창가 위로 갈매기가 난다. 둘은 식당으로 들어가 밥을 시켰다. 아들과 딸, 그 오래된 말이 다시 끈질기게 신여사의 마음을 묶어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세상을 버린 탓에 아들 하나와 두 딸을 데리고 어머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여름에는 콩국수, 나머지 세 계절에는 칼국수를 팔아먹고 살았다. 그거 하나로 세 자식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한 명이 벌고 셋이서 쓰는 생계라 먹고 사는 것만 더 버거웠다. 아니, 먹는 것은 국숟가락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다. 그러나 벌어들이는 돈은 주로 오빠의 뒷바라지로 들어갔고 오빠는 그 덕에 멀리 대도시 큰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서 지방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신여사와 경혜는 대신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활의 기둥을 만들어 나가야 했다. 억척스러운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아버지가 없는 집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은 오빠였다.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딸은 오빠처럼 공부를 더해 전문 여성이 되어 꿈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을 일찌감치 닫아 걸고 생활형 야무진 처녀가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하여 살림자라는 든든한 안악으로 변했다. 오빠는 당시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런 대학교 나온 이들도 드문 세상이라 안정된 직장을 잡았다. 집안은 그런대로 모양을 갖춰갔다. 문제는 아들이 없었다. 외아들인 오빠는 아들을 보고자 자식을 내리 셋이나 보았지만 다 딸이었다. 아니, 마지막 애가 잘못되어서 사산을 했는데 그 애도 딸이었다. 그리고 끝. 손자 없는 것을 어머니가 섭섭해했고 오빠도 섭섭해했으나 무엇보다도 올케가 가장 죽을 맛이었다.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을 어쩌겠는가. 신여사는 참으로 속이 상했다. 자신이나 경애는 내리 아들 둘을 두었는데 어째 꼭 오빠네만 아들이 없는 것인지. 줄줄이 아들들 뽑아놓으니 내리 사고치고 난리 피워 해마다 작년에 앓은 골치 올해 똑같이 앓아 죽을 지경인 집도 수두룩한 세상인데 사고뭉치라도 좋으니 꼭 필요한 오빠네는 왜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대가 끊어진다고 일렀다. 집안의 끈이 떨어진다고 말 많은 친척 노인네들이 반평생 구시렁거렸다. 그게 불만일 때가 많다. 딸 자식이 여럿인데 왜 대가 끊어지고 끈 떨어진단 말인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려고 제 아버지 쪽으로 찾으면 김씨가 나오지만 엄마 쪽으로 찾으면 신씨가 나올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들놈은 반은 김씨이고 반은 신씨인 것이다. 그런데 온전히 김씨라니.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강사로 나온 여성운동가가 가부장제의 부계혈통이 생긴 내력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현재의 법률이 모두 남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파할 때 거실 치우던 걸레를 저만치 던져놓고 자리 잡고 앉아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갈 것도 없이 호적계 직원들 일 늘어날까봐 대통령이 한 번도 여자가 안 나와서 장관들이나 이하 높은 것들이 다 남자라서 그렇다고 혼자 우습게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헌법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나와 있는데도 말이다. 자신이 열 딸을 품어 생사를 찢으며 자식을 낳아놓으면 꼭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자식은 아버지의 성실을 따른다는 것부터 악의가 안 맞는 것이다. 그게 지 거면 지들이 낳지 왜 우리 보고 놔달라고 한다냐? 맞아. 지그들은 지그들이 좋아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잖아. 호호, 그래도 같이 입덧하고 같이 상고하는 남편들도 있더라야. 아이고, 몇이나 되겠냐. 나는 우리 큰 건 날 때 서방이랍시고 있는 것이 지리산 놀러 가부른 것이 지금도 한이 베켜 죽겠는디. 그때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니까.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신여사도 정작 오빠네 문제로 눈이 돌아오면 집안이냐 여자로서의 어리냐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살면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작거리란 을의 시비가 생기고 곧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라 국수집이라 해서 예외가 없었다. 늘 손님들이 와글거리긴 해도 시비는 주로 옆구리 맞대고 있는 가게나 포장집 주인 옆에네들과 일어났는데 이보시오, 사람이 경우가 있지? 어째 구정물을 여기다가 버리요로 시작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 아 눈깔이 있으면 폭우도 몰라? 까지 발전해 곧바로 폭발하여 2년 전년 잡을년 찢을년으로 비화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말로 하는 시비는 물러가고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꼭 끼는 종류가 상대방 집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덤벼들어 국숫바를 바닥에 팽개치고 국통을 쏟고 술병을 깼다. 모름지기 신여사 자매의 배짱과 싸움 실력은 그런 사내들과 맞짱을 트는 데서 생긴 것이다. 주먹질하면 술병을 던지고 머리칼을 채면 물어뜯고 시발년 소리에 꼭꼭 호로새끼로 대응을 했다. 그러나
밤깊어 싸움도 끝나 널브러진 그릇 사이로 주위가 조용해지면 어머니는 상처투성이 딸들보다도 일찍 세상 뜬 남편과 멀리 유학 간 아들을 울면서 찾았다. 남자를 찾은 거였다. 꼭 동네 싸움에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아들이 필요하기는 했다. 신여사가 보기에도 오빠네의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 튼튼하게 장성하고 집안 일으켜 나중에 신씨성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낳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빠가 아들을 하나 쑥 데리고 들어와 버렸으면 싶은 경우도 있었다. 친구들 중에 그런 이도 있다. 키우다 보니 정이 가더라고. 한동안이야 시끄럽겠지만 어쨌든 오빠의 피를 받은 자식이니 남도 아니고 사람들 떠드는 대로 집안이 끊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늙은 어머니의 허전함도 없어질 것이고 오빠도 마음 잡고 살 것 아니겠는가. 행복이 별건가? 그런 것이 행복이지. 그래서 오빠가 딴 살림 났을 때 올케의 성화로 들이닥치긴 했지만 배가 산봉오리처럼 불쑥한 모습을 보고 그냥 해상까지는 두자고 지금 내쫓으면 너무 불쌍타고 올케를 달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 보아 어른들 한이나 씻으면 되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낳아주면 장리 돈이라도 구워다가 여자에게 한 미천 만들어줘서 보내자고 어머니와 동생 불러 새 모녀 말까지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여인네는 딸을 낳았고 그 딸을 안고 쓸쓸하게 떠나갔다. 신여사는 여인네에게 얼마간 돈을 마련해 주어 보내고 나서 너무 불쌍해 밤새 울었다. 술까지 마셨다. 여자란 이런 것인가? 아들을 못 낳으면 부인이든 새각시든 다 이런단 말인가? 남일이 아니었다. 신여사의 시어머니는 그가 첫 딸을 낳자 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 기분. 사람으로 열 달을 기다려 입덕과 불편함을 이겨내고 몸을 이용해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만들어낸 보답이 싸늘한 눈초리였다니. 사람들이 쉬이 이르기를 아는 것들이 더 무섭고 있는 것들이 더 독하고 겪어본 것들이 더 모질랍스럽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전에 남편하고 친구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를 종합해보면 군대 시절 신참 때 골참병들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으나 높은 계급 되어서는 졸병들을 아주 잘 봐주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고생한 사람 누가 있겠는가? 모름지기 사람이란 저 고생한 것은 부풀리기 십상이고 저가 못되게 구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았다. 며느리 늙은 것이 시엄씨라. 시어머니 또한 오전에 자식 낳고 아랫돌이 추스른 다음 오후에는 마늘밭 맸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며느리에게 독살맞게 굴었는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말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고생을 다 잊었단 말인가. 아니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만 피해자로 남는 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게 어쩌면 단지 아들이냐 딸이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천형 같은 여자의 운명에 대한 동질감보다 더 컸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여자라는 굴레가 그렇게 슬픈 것이다. 아니다. 억울한 것이다. 아니다. 기분 나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우리 술 한잔 하자. 좋지. 밥그릇을 밀어두고 술을 시킨 자매는 소주 한 잔씩을 쭉 마시고 몸서리를 친다. 경혜는 곧잘 한 잔씩 하는 편인데 신여사는 싸늘한 술 기운이 무거운 그 무엇 같아 더욱 몸이 떨렸다. 그러나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술 한 잔 해야 하기는 했다. 오후 3시 결전의 시간이다. 도사는 꼼꼼히 짚어보더니 멀리 갈 게 아니라 오늘이 거사를 치르기에 마땅한 날이며 그 여자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3시 정도에 쳐들어가서 절단을 내되 다소의 노고를 드려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드잡이야 당장 붓기만 하면 못할 것 없지만 그 다소의 노고가 좀 걸렸다. 한 대 맞고 두 대 쥐어박을 자신은 있지만
도사가 일러준 것을 그대로 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마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패들이 여러 자리 잡고 있을 게 뻔한데 말이다. 참 망측하기도 하지. 그러나 어쩌겠는가. 100번, 1000번 난리를 내도 다 소용없고 딱 그것만 성공하면 뚝 떨어진다는데 믿고 따르자니 나무새스럽고 무시하자니 마음 무거워진다. 요정 위치를 물으려 전화를 하자 여태껏 머리 싸매고 들어놓은 올케는 나는 그저 고모들만 믿소 였다. 하긴 동장 느리고 사람 순한 올케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았다. 자매는 마지막 작전 점검을 하고 나섰다. 돌풍처럼 밀어닥쳐 한바탕 잡돌이를 하고 후다닥 그 다소의 노고라는 걸 해치우고 쏙 빠지는 이른바 속전속결 기습작전이었다. 작전대로 또 사실 그 방법 말고는 없었으므로 꼭 누가 뒤에서 밀어붙인 듯 자매는 화살처럼 요정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요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원도 있고 그곳에서 비단잉어도 논일고 저쪽에서는 장구 소리도 나고 하는 곳이어야 맞지만 이건 수제 간판도 없고 좁은 마당에 키 작은 동백 두그루 야위어가고 주방 옆 창고 입구에 쌓여있는 맥주 박스만이 술집임을 보여주는 쇠락한 풍치가 바로 돋보이는 곳이었다. 어찌 보면 이제 술만 팔아서는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만만한 사내 등 빨아먹는 도끼밖에 남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하다. 마담방이 어딘가? 때마침 화장실에서 부스스한 퍼머머리 하나가 나오자 들이밀듯 신여사가 물었다. 퍼머머리는 깜짝 놀라. 왜 그러는데요? 되묻는데 얼른 머리를 굴려 왜 찾을까 궁리를 해보는 눈치였다. 마담방이 어디냐니까? 곧바로 대답 안 하면 한 싸대기 쥐어박을 품으로 경희가 바싹 다가가자 퍼머머리는 한 발짝 뒤로 빼며 고개를 돌려 언니! 불안한 목소리로 마담을 불렀다. 그걸로 충분했다. 퍼머머리 눈이 가는 가운데 방으로 자매가 들이닥치는 것과 문이 열리며 마담이 나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불쑥 문이 열리며 나타난 마담을 두 여인네는 앞뒤 볼 것 없이 머리채를 채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경혜가 마담 치마를 밟아 둘이 우당탕 쓰러지고 신여사는 잽싸게 문을 닫아 걸었다. 으악! 비명은 밖에 서 있는 퍼머머리에게서 나왔다. 이것들이 지금 뭐여? 네가 여기 마담이냐? 이 쌍년아, 네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자매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려는 마담 위로 올라타 각자 양쪽에서 머리카락을 쥐어 뽑으며 남은 손으로 모가지를 눌렀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이고 뭐고 없는 것이다. 한번 시작한 전투는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동물적인 적개심만 쌓이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가속도가 붙는 법이다. 두 사람이 야무지게 제압을 하는데도 역시 마담은 관록의 마담이었다. 이 돌발적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이 마담은 제압당해 있는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각단지게 두 머리채를 잡고 일어서려고 용을 썼다. 서로 잡고 잡힌 상태에서 셋은 반쯤 일어서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기운에 넘어지며 한바탕 물레방아를 돌았다. 음료수병이 넘어지고 신여사 머리가 텔레비전 받침대에 퉁 부딪혔다. 야이 쌍년들아, 이 문 안 열어? 언니, 언니! 문 밖은 문 밖대로 쿵쿵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시끄럽다. 역시 패들이 있어 그 소리에 무슨 일이여 하며 두어 더 모여들고 있는 중이었다. 이 씨발년아, 네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 쌍년아, 이거 못 놔?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구분도 안 되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욕을 주고받느라 입과 귀가 바쁘고 손과 발은 잡고 뽑고 채고 차고 할퀴느라 정신이 없다. 드디어 텔레비전이 넘어졌다. 행어도 같은 운명이 되어 옷가지가 싸구려 할인 판매장 상품처럼 무너져 내렸다. 쾅쾅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느라 난리다. 곧 문이 깨지든지 통째로 찌그러지든지
결판이 날 태세이다. 언니, 얼른! 경혜가 마담 얼굴을 타고 올라 누르며 소리를 질렀다. 도사가 말한 다소의 노고를 수행할 시간인 것이다. 신여사는 왼쪽 오른쪽으로 요동을 치는 마담의 다리를 찍어 누르며 손을 치마 속으로 넣었다. 뭐야, 이 쌍년아, 너 뭐해? 입 다물어, 이 잡거사. 힘으로 누르고 있던 경혜가 그 소리를 끝맺음과 동시에 아! 비명을 질렀다. 마담이 경혜의 손을 물어뜯은 것이다. 야, 너 왜 이래? 경혜가 손을 붙잡고 잠시 떨어져 나갔고 마담은 선불 맞은 이리처럼 발악을 하며 신여사 팔목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낚아챘다. 퍽! 경혜가 마담의 악귀에 물린 분풀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충격을 받고 한 1초간 멍하던 마담은 다시 발악을 했다. 두 손으로 아랫도리를 막으며 남는 입으로는 경혜의 몸 어디든 물려고 으르렁거렸다. 주먹으로 얼굴 얻어맞은 것보다 가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온 것이 더 괴로운 모습이라 정신이 아래쪽으로 쏠려 경혜가 비교적 쉽게 이빨을 피해서 얼굴을 쥐어잡고 한쪽으로 꺾으며 외쳤다. 언니 빨리! 신여사는 위는 동생에게 맡겨놓고 아랫도리로 깊숙이 달려들었다. 마담은 야! 이! 표독스럽게 저항을 하며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몸을 비틀었다. 그래서 신여사의 동작이 제대로 들어맞지가 않는다. 드디어 팬티에 손이 닿았다. 언뜻 공간이 생기는 옆구리 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래로 당겼다. 왜 이래? 이것들이? 커! 죽을래? 그래, 오늘 한번 죽어보자. 마담이 한쪽으로 용심을 쓰는 탓에 팬티는 45도 각도로만 길게 늘어났다. 저쪽으로 돌려봐. 경혜가 레슬링 자유형 자세로 마담의 몸을 비트느라 안간힘을 썼다. 마담은 마담대로 팬티 한 장이 수억짜리 집문서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듯 있는 비명 없는 소리 다 내뱉으며 포악을 떨었다. 그러다가 힘이 밀려 몸이 틀어졌다. 신여사가 재빨리 반대쪽을 끌어내렸다.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왔다. 그때다. 문 한쪽이 찌그러지며 여자들 셋이서 쏟아져 들어온 게. 이제 상황은 난리를 넘어서 아수라장의 혼전 상태이다. 쏟아져 들어온 것들이 자매들을 덮쳤다. 거의 다 된 판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덮치는 서슬에 머리를 얻어맞은 신여사가 벽 쪽으로 퉁겨졌다. 경혜도 두 명에게 세로의 머리채를 잡혀 이번에는 역으로 깔리는 판이었다. 비로소 몸이 노연한 마담이 씩씩대며 산발한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일어서서 팬티를 고쳐입기 시작했다. 이 씨발년들이 왜 놈의 빤스를? 순간 벽으로 퉁겨났던 신여사가 달려드는 여자 하나를 밀치고 마담에게로 몸을 날렸다. 마담은 채 팬티를 올리기 전이라 다리가 묶인 덕에 바로 넘어진다. 악! 몸이 화장대에 부딪히며 화장품 병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깔려있던 경혜가 용심을 쓰며 바득바득 일어나 두 여자를 죽어라 밀쳐냈다. 밀렸던 여자들이 전열을 가다듬음과 동시에 다시 달려들자 경혜는 마침 눈에 잡힌 물주전자를 집어뿌렸다. 이 씨발 것들아, 돼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화장품 병들을 집어던졌다. 어깨에도 맞고 배에도 맞고 큰 거 서너 개는 벽에 부딪히며 파삭 깨졌다. 여자들이 서슬에 눌려 한 구석으로 몰렸다. 틈을 타 자매는 다시 마담 아랫도리로 덤벼들었다. 경혜가 가슴을 찍어 누르고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재빨리 엉덩이를 받쳐들자 신여사가 팬티를 벗기는 데 성공한다. 순간 패거리들이 몸을 날려 덮친다. 이제 도망만 남았다. 자매는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잡고 늘어진 것들을 질질 끌고 부서진 문 쪽으로 나왔다. 부북! 옷이 찢어졌다. 옷 잡았던 이는 반작용으로 문 안으로 다시 나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통째로 와르르 마루 밑으로 굴러 쏟아졌다. 그 서슬에 잡았던 손이 풀어진다. 자매는 그대로 몸을 날려 죽자 살자 도망쳤다.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패들이 와르르 쫓아왔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지 어쩐지 구분도 할 수 없이 그대로 어선들이 줄을 지어 매달려 있는 방파제 끝으로 뛰어갔다. 언니, 돌! 경혜가 집어준 자갈돌에 팬티를 싸서 묶었다. 연분홍색 꽃팬티이다. 신여사는 돌 실은 팬티를 들고 방파제 끝, 길게 기름띠가 퍼져 있는 바다 앞에 섰다. 헉, 헉. 둘 다 숨이 가쁘다. 언니, 얼른! 방파제 양쪽에 묶여있는 어선 사이, 널찍한 바다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힘껏 멀리 던졌다. 팬티 끝이 파르르 날갯짓을 하다가 풍덩 빠진다. 지피, 지피, 가라앉아 불어라. 갈매기가 근처에서 날다가 끼우 놀라며 멀어졌다. 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서서히 눈에 보였다. 뒤돌아서니 다 쫓아온 여자들 뒤로 그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제야 자매는 자신들이 맨발인 걸 알았다. 경찰도 온다. 일행은 파출소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앉아 서로 쌍년 소리를 주고받았다. 하나같이 가관이다. 쥐어뜯겨 산발한 머리는 기본이고 다들 각단지게 상처 하나씩을 달고 있다. 신여사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경혜는 물린 손등이 시퍼렇게 솟아있다. 마담도 눈가에 파란 멍이 들었다. 신여사와 경혜가 서서히 입을 다문 것은 경찰이 계속 욕만 서로 하면 똑같이 유치장에 쳐넣어버리겠다는 위협 때문이 아니었다. 어쨌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입고 있는 반스를 벗겨서 바다에다 던져 가라앉히면 뚝 떨어집니다. 도사의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나 어쨌든 다소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노고를 들여서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파출소에 잡혀 들어온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로 궁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용해지기는 마담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린 탓이다. 신여사나 경혜나 장바닥 시절부터 드잡이판이 드물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야무지게 덤벼드는 여자는 처음 겪었고 마담은 마담대로 상대가 자신의 애인인 신전무의 누이 동생일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물론 짐작은 했지만 또 호되게 당한 끝이라 파란 물든 눈자위나 만지며 허참 허참 소리만 냈다. 시끄러운 것은 마담이 데리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쪽 사람 수 많은 것을 믿고 입을 다물지 않았다. 이순경님, 저것들을 폭행으로 고소할라요? 약값에 찢어진 옷감 물어내. 저런 것들은 징역을 살려불어야 돼. 빨리 고소장 접수해 주시오. 우리가 조용히 못하요. 순경이 듣다 말고 소리를 꽥 질렀다. 퍼머 머리만이 아직 끝말을 맺지 못해 중얼중얼했고 나머지는 일순 조용해졌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장마담 팬티는 왜 벗긴 거요? 저만 찌서 반은 심각해하고 반은 재밌어하는 표정의 소장이 웃음을 머금고 다가와 물었다. 물으면서 마담의 아랫도리로 눈이 한번 슬쩍 갔다 왔다. 아닌 게 아니라 마담은 곧바로 쫓아나왔고 방파제 끝에서 자매를 붙잡음과 동시에 한 대 모아져 경찰에게 잡혀왔기 때문에 치마 속에다 천조각이라도 하나 붙여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왜 팬티는 벗기고 지랄이야? 신여사는 간단히 내막을 설명했다. 마담이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점쟁이 말 믿고 그랬단 말이야? 어찌됐든 저것이 오빠한테서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참나, 이건 뭐냐? 간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폭행으로 해야 돼? 아니면 성추행으로 해? 참말로. 순경은 주변을 돌아보며 난감한 표정을 했다. 간통은 무슨 마누라 고소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아, 당연히 폭행으로 해야죠. 저녀들이 무조건 달려들어 우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파 죽겠구먼. 무리로 앉아있는 것들 중 가장 많이 당했다는 표정의 단발머리가
탁 튀어나왔다가 순경의 제지를 받고 다시 앉았다. 신여사와 경혜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나왔다.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성질들도 누그러졌고 굳이 진단서 끊을 정도도 아니고 또 폭행으로 처리하겠다면 먼저 당했던 올케가 있으므로 진단서를 끊어 같이 맞고서를 하겠다고 하고 마담 입장에서는 캥기기도 해서 그럭저럭 쌍방 합의를 보고 나왔다. 마담과 오빠 양쪽 다 안면이 충분히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처리하려면 아주 복잡해지고 서로 원수 같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꼭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대물 파손도 가서 보니 쓰러진 TV나 옷걸이는 다시 세우면 되고 화장품 병이야 공짜 샘플 흔한 세상이니 별로 큰 손실도 아닌데다 서로 치료해 준 셈치고 각자 연고 하나씩 사서 바르면 되겠다고 소장이 중재에 나서 본 타협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영업시간이 시작되는 관계로 다시 씻고 찍어 바르기 위해 여인네들은 아이고 데이고 하며 서로를 표신하게 부축하며 요정으로 돌아들 갔다. 올라가자는 경혜를 제치고 신여사는 어둡고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방파제 끝으로 걸어나갔다. 주변이 컴컴해져서 다행이다. 바다색은 이미 검게 변해 있고 지나가는 배들의 등불이 길게 은색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 속에서 서러운 그 무언가가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마담이 입었던 팬티 하나가 저 바닷속으로 장소를 옮긴 것 외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잘한 것인가? 점쟁이 말대로 한 게 정말 잘한 것인가? 배 등불이 눈가에서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는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언니, 경혜가 다가왔다. 왜 이래야 되냐, 우리가? 언니 울지 마. 나도 눈물 나는 거 간신히 참고 있어. 경혜야, 따지고 보면 누가 뭐 잘못했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잘못이냐? 제가 안 한 엄마가 잘못이냐? 아들 못 낳은 올케가 잘못이냐? 응? 경혜야. 그렇다고 바람 피운 오빠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마담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근데 왜 이리 화가 나고 눈물이 나냐? 언니,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건 또 아니잖아. 모르겠다. 경혜야, 나는 모르겠다. 흥. 흑, 언니. 신여사는 눈물샘의 꼭지가 풀려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경혜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말없이 나왔던 관계로 집에서 찾고 있을 게 뻔하지만 전화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신여사는 그냥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고 경혜는 경혜대로 언니의 등을 껴안고 흐느꼈다. 다 밉고 싫어. 말릴 사람도 없다. 그걸 다행으로 여겨 자매는 하염없이 운다. 밤에 출항하는 어선들이 들고 나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파도가 팬티가 가라앉은 곳을 지나 자매가 서로 붙잡고 우는 방파제 아래에서 철썩 철썩 은가루를 뿌리며 부서진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두 자매와 마담 사이에서 발생한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들 때문이죠. 아들이 뭘 하고 왜들 이렇게 아들아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이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좋다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컸지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부모의 자식이고 나중에 효도할 자식이 아들이라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아들들에게만 그렇게들 몰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아주 오래전부터 유교적 생각들이 뿌리 깊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남아선호 사상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지금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에 그렇게도 매달릴까요? 이유가 뭘지 생각해 보셨나요?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북의 사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던가 또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이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전통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어서 그렇다는 등의 이유들 외에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이유 등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창한 이유보다는 다소 좁은 의미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제사 문제에 꽤나 민감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들은 결혼해서 나가면 결혼한 남편의 문화를 따르게 될 테니 제사를 모실 사람은 오직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에도 거의 대부분을 아들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질적 유산과 더불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적인 유산까지도 아들들이 계속 계승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깊겠죠. 하지만 요즘엔 세상이 바뀌었죠. 2, 3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근래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의 유산 분할을 할 때도 아들과 딸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누어 갔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엔 거의 장자 상속이라고 해서 장자만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집안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아들이나 딸이나 유산을 거의 같은 비율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특히 딸들을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괄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니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부모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해서 그를 기준으로 모든 것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엔 솔직히 아들들보다 딸들이 더 부모에게 잘하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식 덕에 여행을 갈 때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를 타고 아들 가진 부모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죠? 이제 아들 선호하는 생각들은 좀 구식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서 빠져나올 줄 몰랐던 남아 선호 사상이 이렇게 바뀌다니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아무튼 이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올케는 시어머니의 눈총에 늘 시달리면서 지내고 남편은 그것을 빌미로 밖으로 돌며 살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이 바깥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재미있는 게 남편이 밖에서 어떤 여자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라도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기꺼이 키우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참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또 딸이라니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죠. 이쯤 되면 아들 못 낳는 건 남편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그들이 좀 심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올케가 오히려 아들을 못 낳게 하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돌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집살이 하든 눈치 주고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하면서 말이죠. 상상만 해도 웃기고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정의 마담과 대판 싸우고 난 두 자매가 방파제 앞에 널브러져 앉아서 우는 장면은 그래서 더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여자들끼리 싸워야 하는 거지? 왜 마담의 팬티를 뺏으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친 거지? 뭘 얻겠다고? 도대체 무얼 위해서?
마담과의 싸움이야 올케와 오빠 때문이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들 못 낳은 여자 탓하는 세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두 자매를 서럽게 울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뭔지. 사실 저는 딸이 더 좋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그대 저문 바닷가에서 운운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